식감이 너무 좋네. 안정감이 있다. 하고 오 끈으로 당긴 느낌이 나네. 오 좋다 이거. 오호 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활시롱 선수 백성열입니다. 마크2 버전은 딱딱한 하드 버전이 있고 실제 손잡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플렉시블 재질, 소프트 재질이 있습니다. 힘을 걸 수 있는 포인트들, 각도들 제 경험을 살려서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핸들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. 첫 번째 제품도 정말 누가 잡더라도 좋은 느낌 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요. 아쉬운 부분 두 번째 버전에서 해소를 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색깔, 색상을 바꿨고요. 자, 두 번째로 선패드 역시 넉넉하게 키웠습니다. 당연히 잡았을 때 첫 번째보다 좋은 느낌이 들어야겠죠. 밑에 이제 하단에 베이스 핸들을 꽂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위치를 다시 잡아서 예전에 플렉션을 넣고 갈 때 살짝 풀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최대한 끝까지 텐션이 걸릴 수 있도록 했고요. 훨씬 더 위쪽을 잡을 수 있도록 이 검지 각도를 어프레셔 방향으로 더 세웠습니다. 그리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도 두꺼운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선패드 닿는 부분 그리고 그립 잡는 부분이 진짜 손 잡는 그런 느낌과 흡사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. 중간에 보강을 해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를 했습니다. 보다 더 나은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고요. 탑롤 디펜스 훈련을 하는 기구들이 제껴졌을 때 이제 놓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. 리어랜드 1은 스트랩을 경기와 똑같이 이제 멜 수 있게끔 했는데 번거롭다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렇게 손 안에 스트랩을 묻어서 일체형으로 만들었고요. 쭉 당기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. 스트랩 같은 경우에 땀에 쩝니다. 그래서 이걸 탈부착할 수 있게 했고요. 자. 하드 버전이에요. 색깔은 기본 베이스는 이제 블랙 계열인데 약간 펄감이 있고요. 약간의 보랏빛이 돌아서 밋밋한 느낌을 좀 없앴습니다. 그리고 좀 이뻐요. 힘이 확실하게 실려서 루스 없이 훈련할 수 있다.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스몰, 미디움, 라지 세 가지 버전이 있고요. 실제로 제 손 크기를 베이스로 만든 건 미디움이에요. 그리고 이제 학생이라든지 손이 정말 작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되고요. 라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크1 때 라지보다 크기가 더 커졌어요. 진짜 나는 손가락이 굵고 손이 크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라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김도훈 선수 같은 경우 나무택 선수라든지 지현민 선수는 라지보다는 미디움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손끝으로 여기를 딱 꼽아요. 이렇게 꼽아서 당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고중량을 치면서 이 소프트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안에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리어랜드를 소개시켜 드리는 첫 번째 리뷰를 작성을 해봤고요. 이렇게 손과 비슷한 모양과 특성을 줄 수 있는 핸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궁금하신 점들 댓글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백성열이었습니다.